니네 똥꼬 맞아본 적 있냐? 똥꼬 존나 세게 맞아본 적 있어? 야, 야 진짜 똥꼬를 꼬발로 존나 세게 맞아본 적 있는 사람. 내가 고1 땐가? 친구들끼리 그냥 지나가고 있다가 내가 그 새끼한테 뭐라 했다? 뭐 아무튼 좀 놀렸나봐. 내가 아무튼 뭐라 했는데 그 새끼가 내 뒤에서 똥꼬를 축구 밑에 앞에 그 꼬발 있잖아, 꼬발 거기로 때린 거야. 근데 미친놈이 세게 때린 게 아니라 진짜 존나 세게 때린 거야. 야, 구라 안 치고 그거 맞지? 어떻게 되는지 아냐? 어떻게 되는지 알아? 아, 진짜 이런 애가, 아니, 이게, 야,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, 이 똥꼬에 근육이 존나 많잖아. 맞는 순간, 이 똥꼬랑 이어져 있는 그 소장? 대장이 이렇게 있잖아, 똥꼬 안에. 대장이 이렇게 있잖아. 그게, 이 안에서 존나, 리본댄스, 씨발. 존나 이질하고 있다고. 아이도 씨발, 존나 이래. 단지 한가운데서 똥꼬 쳐맞고, 진짜로. 아! 이질하겠다고. 어? 야 진짜 똥꼬 진짜 제대로 안 맞아본 사람은 진짜 모른다. 아 불안 치고 나 그때 똥꼬 파열된 줄 알고 그때 생각하면은 약간 똥꼬가 조금 온질해. 겨드랑이 이걸로 맞아본 사람 그 막 그런 게 있어. 계룡산 맞고 싶냐? 이러는 거야. 그러니까 그게 그 계룡산이 그거였거든? 약간 이걸로 머리 꽉 때리는 거였어. 근데 그때 친구가 3명 있었는데, 그니까 나 포함 4명이지? 젠가에서 맞게 했거든? 근데, 아니, 그 새끼 뭐 짜고 친 건지 뭔지는 나 안 물어봐서 모르겠는데, 그 미친 새끼들이 내가 그거 졌는데, 맞기로 했어. 나는 진짜 그거 몰랐지? 근데, 그 새끼들이 갑자기 팔다리 잡는 거야. 뭐하냐? 이랬는데, 진짜 쭉 버리는 거야, 나를. 그는 여기다가 계룡산 빡! 찍어버린 거야, 씨발, 여기를. 어? 야, 이러고 있는데, 여기다가, 이게, 한 손, 이렇게. 이게 너무 아파가지고. 아 이게 야 진짜 이게 알 사람 아는 게 팔 이렇게 하지? 이렇게 하면 여기 뭐 튀어나와. 이거 뼈인지 근육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걸로 딱 맞아 생각해봐. 내가 그때 씨발 맞고 처음에 이게 정신 사람이 맞으니까 정신이 나와가지고 이게 얘네들 아프면 얘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거 아니야. 어떻게 했냐? 씨발 이제 했다고. 아! 아! 씨발! 진짜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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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발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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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나 웃기네. 바이바이!